시리아와 인도가 무득점으로 무승부를 거두면 중국이 16강에 올라갈 수도 있다. 이 1%도 안 되는 16강 진출 확률을 붙들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중국인들은 결국 시리아의 쐐기골로 탈락이 확정되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책임을 지고 매달릴 희생양을 찾기 위해 눈을 번뜩이고 있는데요.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지목한 책임자는 역시 중국 대표팀의 사령탑 알렉산다르 얀코비치 감독이었습니다. 얀코비치는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고 15경기 동안 4승 3무 7패를 기록했고 아시안컵에서는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탈락했다. 국가대표팀이 탈락한 이유가 밝혀졌다. 우레이는 실패를 인정했는데 감독은 변명을 찾고 있다. 이처럼 중국 여러 언론들은 이번 아시안컵 참사의 원흉으로 얀코비치 감독을 지목하며 당장이라도 대표팀 감독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 레전드 판제이는 아시안컵 3경기 내내 얀코비치의 전술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죠. 여러 중국 네티즌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얀코비치는 중국 대표팀 역대 최악의 감독입니다. 예전 감독들은 그래도 워밍업 경기에선 높은 승률을 보여주었는데 얀코비치 감독은 2년 동안 팀을 이끌면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감독을 했어도 이것보단 기록이 나았을 거야. 얀코비치는 무능함, 관료주의, 수다스러움이 결합된 인물이다. 뛰어난 감독이란 수준이 높든 낮든 팀원 모두가 최고의 상태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한 얀코비치 감독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그가 감독을 맡고 나서부터는 어떤 상대를 만나도 처참한 성적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를 일찍 자르지 않는 건가요? 축구 협회의 무능함에 정말 짜증이 납니다. 얀코비치 감독의 눈앞에 있다면 계란이라도 던질 것처럼 분노하고 있는 중국 네티즌들. 이런 여론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대표팀의 성적을 보더라도 얀코비치 감독의 해임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아시안컵 탈락이 확정된 직후 감독과 코치진은 고국인 세르비아로 휴가를 떠났지만 이제 영영 중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양심 있는 중국 언론인들이 얀코비치 감독에게만 몰리는 마녀사냥에 반박하는 기사를 보도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중국 매체 소후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축구 대표팀 탈락, 불쌍한 희생양과 퇴행하는 중국 축구. 중국이 아시안컵 조별리그 진출에 실패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전과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단일승도 거두지 못하고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며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아시안컵과 작별을 고했다는 것인데요. 이번 아시안컵의 모든 경기들을 떠올려보면 실패의 책임은 얀코비치 감독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얀코비치 감독의 전술은 경직돼 있고 선수 기용도 보수적으로 경기 전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그라운드에서의 적응력도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컵 참패의 원인은 감독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얀코비치를 아시안컵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는 건 쉬운 일이지만 이번 아시안컵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인재 부족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축구는 꾸준히 하락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유소년 훈련 시스템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뿌리가 되어야 할 하부리그 선수들의 소득은 일반 노동자들만도 못합니다. 축구를 가장 못하고 놀고만 있는 집단은 수천만 위안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데 축구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뛰어도 수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얀코비치가 이런 것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당연히 아니죠. 어떤 나라의 국가대표 감독이 몇 분 동안 선수들에게 연설을 해놓고 팀의 통역사가 모두 다 아는 내용일 테니 통역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무시당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중국팀이 레바논과 경기하기 전 다른 클럽이 해체됐고 카타르와 경기하기 전 선전이 해체했습니다. 중국팀이 조별리그에서 무승, 무득점을 기록한 건 얀코비치 때문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존중조차 받지 못했던 감독에게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얀코비치 감독에게는 선수 명단을 꾸릴 권한도 없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직전 중국의 선발 명단이 공개되었을 당시 얀코비치 감독은 무수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귀화 선수들을 제외하고 골키퍼만 4명을 데려가겠다는 명단은 납득하기 어려웠죠. 그러나 몇몇 양심 있는 이들에 의해 얀코비치 감독에겐 선수 선발 권한도 없었고 대표팀 내에서 감독으로서 권위도 인정받지 못해 훈련에 제대로 관여할 수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중국 매체 왕이 스포츠에서도 얀코비치를 해고하기는 쉽지만 그에게 모든 비난을 던지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며 다음 경기들에 대한 대안도 없이 한 명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분노를 돌리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는데요. 기자의 말이 맞습니다. 선수 선발권이 감독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대표팀에 들어갈지 출전할지를 결정하는 것 뒤에는 깊은 속사정이 있습니다. 돈이나 백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방클럽 유소년팀 선발부터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책이라며 청년 훈련을 강화하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축구를 할 수 있게 하자고 말하는 건 완전 헛소리입니다. 이런 체제 속에서는 3억 청소년들이 모두 축구를 한다고 해도 중국 축구는 발전할 수 없을 겁니다. 감독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10대 감독에게 팀을 맡겨도 이길 수 없습니다. 선수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정말 모르시는 건가요? 정말 해고되어야 할 건 중국팀 선수들입니다. 그들이 처벌받아야 해요. 국가대표팀에서 제명시키고 중국 슈퍼리그에서도 이 쓰레기들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얀코비치 감독은 대표팀의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시키려 했지만 대표팀 선수들이 불만을 품고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감독은 선수들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것이 중국의 전통입니다. 하하, 감독은 보여주기 위한 희생양일 뿐이에요. 중국 축구의 부패 문제를 외국 감독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매번 성적이 안 나올 때마다 감독의 책임을 돌리고 새로운 감독을 뽑고 다시 자르고를 반복하며 변하지 않는 중국 축구의 모습에 중국 축구 팬들도 이젠 염증을 느끼는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감독을 바꾸니 많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중국 대표팀은 두 달 뒤에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3월에는 싱가포르와의 경기가 6월에는 태국, 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축구협회는 중국 프로 리그의 비리 문제를 수습하느라 새로운 감독을 찾을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년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감독을 교체하고 선수를 새롭게 선발하고 새로운 전술을 익힐 그런 시간도 여유도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현재 중국은 당장 패장을 자르라는 여론과 조금 더 믿고 지켜봐야 한다는 두 개의 여론으로 나누어져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독을 옹호하는 이들은 이번 아시안컵의 결과가 감독보다는 선수들과 중국 리그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축구에서는 수비는 감독의 책임이지만 공격은 선수의 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구에서 수비는 선수 개개인의 역량보다는 조직적인 전술이 필요하기에 감독의 역량이 중요한 부분이고 골을 넣느냐 마느냐는 결국 선수 개인의 기량에 달려있다는 말이죠. 이번 대회에서 중국이 16강 진출에도 실패하긴 했지만 끝까지 한 골밖에 먹히지 않은 나름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3골씩 먹힌 것을 생각하면 얀코비치 감독도 자신의 역할은 다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결국 한 골도 넣지 못하며 16강에 탈락한 것은 골을 넣지 못한 선수들과 유능한 공격수를 배출하지 못한 중국 축구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론 이미 중국 축구는 끝났다고 비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중국 축구 평론가인 장누는 얼마 전 중국 스포츠 방송에 출연해 현재 대표팀 성적에 괴로워하는 중국 축구 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레이, 우시, 장림펑 등 중국의 30대 선수들이 포함된 지금의 대표팀이 역대 최악의 세대라고 욕먹고 있지만 진짜 최악의 세대는 이들이 모두 은퇴한 다음 대표팀부터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선수를 육성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한 지금의 중국 축구계에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유망주 선수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침체기가 앞으로 수십 년은 지속될 수 있다는 소리이죠.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한 중국 축구협회는 황당한 해결책을 내놓았는데요. 또 귀화 선수를 데려오자는 건데 이번엔 한두 명이 아니라 대륙의 스케일로 한 번에 200명을 데려오자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축구협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앞세워 남미와 아프리카 출신 청소년 축구 선수 200명을 귀화시키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스카우트가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직접 유망주를 발굴하여 중국 푸젠성에 지어질 아카데미로 보내 훈련시키고 후에 좋은 실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중국으로 귀화시켜 대표팀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200명 중에서 10%만 성공해도 20명의 귀화 선수가 확보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10년 후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꿈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발 명단을 전부 귀화 선수로 가득 채운 중국 대표팀이 정말로 중국의 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국가대표팀의 승리에 열광하는 것은 대표팀 선수들이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 나고 자란 같은 국민이라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사실의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경기의 승패에 따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 축구협회의 방식대로 대표팀을 뛰어난 실력을 가진 귀화 선수로 가득 채워 승리한다고 해도 그렇게 만들어진 팀을 우리의 팀이라고 느끼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중국 축구의 미래가 안 보인다고 지적한 축구평론가 장누도
막대한 돈을 들여 귀화 선수로 가득 채워서 국제대회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정말로 중국 축구가 승리했다고 기뻐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었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중국 축구협회. 지금의 모습을 봐서는 10년, 20년이 더 지나도 중국이 월드컵 본선에서 뛰는 걸 보기란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